과자 맛있어? 응. 아빠도 줘야지. 그럼 아빠 무슨 과자 줄래? 아빠는 먹어도 돼. 먹어도 돼? 응. 이거 초코송이야. 초코송이야? 초코송이 이렇게 써있잖아. 맞아. 지성이 좀 졸린 것 같은데? 졸린 거 있어 없어? 눈이 아파. 눈이 아파? 눈 감고 먹어. 지우야, 지성이 형 봐봐. 웃기지? 눈 감고. 지우도 눈 감고 먹어봐. 지우는도 안 맞던데. 아, 눈 안 아파? 형 왜 눈 아파? 눈에 뭐 들어왔어? 그건 아닌 것 같아. 벌이 왔다. 가만히 있어야 돼. 우와, 벌이 지성이한테 왔다. 깜짝만요. 지우 깜짝 놀랐어? 지성이도 놀랐지? 가만히 있어야 근데 갔다. 다행이네. 아우, 날씨가 좋다. 그렇지? 맨날 이런 날씨. 내일 어린이집이랑 유치원 안 갈래? 갈래. 응. 가고 싶어? 안 가고 싶어? 안 가고 싶어. 유도 안 가면 좋겠어. 그럼 내일 아빠랑 같이 또 산책할까? 응. 그래도 되고. 가는 난 강요가 좋겠어. 아니면은 월요일날, 화요일날 쉬고서 그냥 할머니, 할아버지 보러 갈까? 월요일날, 화요일날 산책하러 가요. 산책하러 가고 싶어? 그러니까 할아버지, 할머니 쉬시면 같이 산책하러. 맛있는데. 제 잠자리. 그렇지. 저 갔어. 그냥 갔어. 저쪽으로 갔는데? 응, 저쪽 갔네. 도로로 갔어. 도로. 엄마를 찾으러 갔나 봐. 엄마 찾으러 간다고? 응. 그런가 봐. 잠자리 아기 찾으러 가는 거였어? 그게 좀 컸다. 아기 뭐 아기는 이만큼인데. 아기는 이만큼인데. 아기는 조금인데. 어른은 이만큼. 아, 그랬어? 아기는 조금인데. 근데 어른은 커. 어른은 커? 지우는 커 작아? 작아. 그럼 지우 아기야? 떨어졌다. 떨어지면서 어쩔 수 없어. 개미한테 줘. 천천히 먹어. 네. 아이고. 요즘 이걸 많이 먹어야 돼. 뭘 많이 먹어야 된다고? 오징어지? 왜? 이게 조금은 있어. 아, 이건 조금밖에 없어서? 이게 거의 다 남았거든. 거의 안 남았어 이제? 밑에 뭐 끈적끈적한 게 있네 바닥에. 지우야 옷에 과자 맞을 것 같다. 옷 좀 털어.
날씨가 아주 아주 좋구만. 지성이도 정자 가서 정자에서 낮잠 좀 할래? 응. 낮잠. 정자에서. 아닌가? 정자에서 자면 좀 추운가? 응. 집에 가서 그냥 잘까? 낮잠 자는 거? 응. 기운 안 잘래? 기운 안 잘래? 왜? 안 졸려? 응. 지성이도 안 졸려. 저기 저쪽으로 갔는데? 또 저기로 갔어? 잠자리? 파리? 응. 저쪽으로 왔어. 저쪽으로 왜 갔지? 모기는 어떻게 해야 돼? 모기 오면? 모기 오면? 모기 오면 도망가야지. 얼음이 어떻게? 그러면? 모기 잡아야지. 저기. 도망가야지. 벌 오면 어떻게 벌? 벌? 벌 아주 도망가야지. 왜? 가만히 있으면 늘 가만히 있으면 다 간다니까? 뭐야 알고 있었네. 어떻게 하는지. 지성이 지우 안 추워? 조금 추워. 좀 추워? 지우는? 지우는 추워 안 추워? 안 추워? 응. 지성이 형은 좀 춥다는데? 왜 추울까? 저기 바람 나오잖아. 아, 저기서 바람 나와서? 응. 그렇구나. 지성이는 좀, 응. 좀 말랑말랑하고 유주주는 따뜻해. 지우는 말랑말랑하고 지성이는 따뜻해? 시원한데? 지우 시원하다는데? 유주 손이 따뜻해. 아 지우 손이 따뜻해? 응. 유주 손이 온도를 조사하는 것 같아. 온도를 조정한다고? 지우 무슨 맛이야? 우유는? 우유 맛이야. 우유 맛이야? 지우 거는 바나나 맛이잖아. 딸기. 바나나 시원해. 딸기와 고와. 진짜 빨 때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. 이렇게 흘려. 지금 흘렸다고. 옷들에 좀 흘렸다. 털어. 뭐야, 왜 계속 밀어야지 여기까지 안 돼. 이제 네 개밖에 안 남았어. 뭐가? 초코송이. 코동이?